안녕하세요. 첼로보이 김기용입니다. 오늘은 장소가 특별한데요. 공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중에 리허설 하다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하나 올려드릴까 하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저번 특강에서는 우리가 오른손에 릴렉스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왼손에 릴렉스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판을 아무데나 잡으시고 손등을 눌러줬다 폈다, 눌러줬다 폈다. 이 반복을 하는 건데요. 손가락을 하나만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또는 두 개를 누르셔도 괜찮고, 세 개를 누르셔도 괜찮고, 또는 네 개의 손가락을 다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손등을 눌렀다가 폈다가, 눌렀다가 폈다가, 눌렀다가 폈다가. 이 운동을 하시는데요. 이게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은 C 메이저 스케일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면 더 좋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 왼손의 릴렉스 연습을 할 적에는 손가락을 누르고 손등을 눌렀다 폈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음정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음정은 신경 쓰지 마시고 왼손의 릴렉스가 내가 잘 되는지 손가락 관절과 손등과 손가락의 관절이 잘 구부렸다 펴졌다 구부렸다 펴졌다 움직이는지만 집중을 하시면 되는데요. 악기를 꺼내시고 나서 한 5분 정도 매일 1년 정도 연습을 하시면 왼손이 말랑말랑말랑하게 변해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한번 예를 들어서 연습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연습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왼손, 손가락과 손등, 손바닥에 힘을 푸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특강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저녁 광주광역시,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전라도 광주에 문화재단 아트스페이스 홀에서 뵐수 있는 분들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